3.1절 선언문으로 우리 민족의 시작이 뭐냐? 한국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한양대 사학과 교수인 박찬승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최초로 헌법의 민주공화정을 명기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헌법의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한 것이 이제 최초예요. 대한민국이. 근데 이 민주공화정이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 조수항 선생이 얘기한 상균제도의 그 근거를 두었는데 이 상균제도는 뭐의 근거를 둔 거냐? 뭡니까? 수미균 평의 흥방고 태평. 바로 이제 신집이사, 서유사를 근거로 해서 서유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경제도고 저울대, 저울판, 저울추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이 공화정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정도, 공화국도 서로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나라를 건국하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복궁과 조선의 궁전 법궁인 경복궁과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의 뒤편에 주산이 어디입니까? 북악산이라고 보통 하죠. 그죠? 근데 이 북악산이 아니고요. 원래 이름은 백악산입니다. 백악산. 백악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당구조선의 수도죠. 그리고 종사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건청궁 옆에 녹산입니다. 얘가 녹산. 근데 녹산과 백악산은 당군조선의 두 번째 수도예요. 지금의 상춘이에요. 상춘.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태조 이성계는 주산, 경복궁 그 한양 수도의 주산을 백악산이라고 불렀고 또 왜 조선의 마지막 왕인 그 고종은 녹산이라고 또 이름을 지었는가? 왜 그럴까요? 단군조선 시대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꾸로 이 기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왕운기나 이러한 그 기자조선을 넣은 사서에서 기자조선이 세워지는 시점을 바로 이때로 봐요. 그 송화강 아사달에서 백악산 아사달로 옮긴 이 시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자조선을 의식해서 이름을 붙인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왜 이렇게 폐망을 하게 됐는가?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대한민국도 사실은 역사를 잃어버렸죠. 행촌 이함의 당군세기를 보면은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여의 부여의도가 없어진 후에 한인이 쳐들어왔고 고려의 고려의도가 없어진 후에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역사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라를 사실은 빼앗기고 무정신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유교를 받아들인 거 좋고 유학을 받아들인 거 좋지만 신천 선생님 말씀처럼 조선의 유학이 되지 않고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거꾸로 공자의 조선이 되고 그죠? 네. 석가의 조선이 되고 이게 바로 무정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처음 나라를 세울 때 어떤 정신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라를 세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천하만사가 먼저 나를 나는 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